여러분들 GT 보면은 은근히 국산차를 닮은 자동차가 많이 있어요. 이진의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은 4인승의 브라바도 그레질리라고 있을 거예요.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얘가 SUV다 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아요. 흰색으로 구별 클릭. 이것이 바로 바피드 그레질리. 전면 모델은 2세대 기아 소렌토를 모델로 만들었고요. 원본 모델과는 달리 그릴이 살짝 각져 있군요. 근데 완전 똑같이 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락스타 분들 이런 거 잘 피해 가시니까. 그리고 바퀴가 양옆으로 살짝 튀어나온 모습. 옆에서 보시면은 라인이 진짜 예쁘고 차체가 듬직해요. 앞쪽으로 올라가는 이 날렵한 라인.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잘려 있는 디자인. 이쪽은 완전 평평한 느낌. 얼굴 크기에 비해서 테일램프가 살짝 작아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는 뭐 그냥 평범해요. 자, 이동산 모듈기 딸깍. 그렇지, 이건 엔진인데요. 사이즈는 적당하고 퀄리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다음에 뒤쪽 트렁크 합격. 여기에 사람 한 두 명 들어갈 것 같아요. 잠시만요, 트렁크에 머리가 살짝 걸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얘를 일단 떼야 돼. 제가 트렁크에 사람들 태워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들어가, 들어오세요. 안돼, 이런. 아쉽게도 사람을 태우진 못해요. 아 이게 뭐야, 뒷문짝에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 시트는 생각보다 작아요. 실제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가 좀 더 푹신한데 앞쪽 문짝은 다행히도 손잡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이드미러가 유리창에 비해서 살짝 작지 않아요 이거? 이쪽에 보시면은 AWD 사륜구동이라는 뜻이죠. 차량의 구동 방식은 사륜구동. 맞아요, 사륜구동. 여러분들 바퀴를 밟고 있어주세요. 악셀을 굴려볼게요. 출발하시면은 발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사륜구동답게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체를 보시면은 서스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이 폭신폭신한 느낌. 제가 요철을 밟아볼게요. 밟으시면은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왠지 얘 오프로드 잘 탈 것 같아요. 여기 나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좀만 더 입, 좀만 더 입래. 아잇.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차량의 최고 속도는 100마일 살짝 안 되게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핸들링 볼게요. SUV는 보통 핸들링이 안 좋다는 편견이 있는데 제가 그걸 깨드릴게요. 오른쪽 살짝 밀리죠? 꽝. 죄송해요. 여기서 왼쪽. 오 마이 갓. 미끄러집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랜드로버.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근처에 산타페가 왔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산타페. 그리고 저의 소레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그다음에 앞 범퍼 바꿔드릴게요. 그다음에 뒷 범퍼 카본 디퓨저. 엔진 프로. 머플러는 스킵. 그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도 스킵.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자, 그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프로스트 화이트. 그다음에 스커트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드맨 휠. 휠 같은 경우는 SUV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크롬이에서 커터. 방탄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지금 저 말고도 다른 SUV들이 도착을 했군요. 이제부터 SUV 동호회를 개최해볼게요. 먼저 벤벡터 XLS 산타페죠. 디클래스 그레인저 3600. 오, 리무진 SUV. 이거 굉장히 보기 힘든데. 매머드 패트리어트 스트레치. 이더스 주빌리. 롤스로이스까지 왔어요 지금. 그리고 우베르박트 레블라 GTS, BMW X5죠. 그리고 잠복 경찰이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드래그레이스를 해볼게요. 참고로 잠복 경찰분은 뭔가 이상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발! 가자! 스타트 제가 좋아요. 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뭐야, 이너스 주빌리 저보다 빨리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등. 아 그리고 다른 차들 저 못 따라오죠? 안돼 산타페! 안돼 산타페! 지금! 졌어요. 이런 4등! 1등 레블라 GTS. 이런들 새로운 멤버가 왔어요. 페가시 토로스 람보르기니죠? 출발! 가자! 가자! 와우, 롤스로이스 진짜 빨라요. 람보르기니 어딨어? 람보르기니 2등! 순식간에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등에서 4등으로 밀리고. 안 돼! 아, 롤스로이스! 자, 여러분들, 사고만 안 났으면은 람보르기니가 우승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바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프로드 스타트! 이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SUV 탄다고 말할 수 있죠?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풀파워의 토레아도르에 치여보겠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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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나이샷! 오마이갓! 보시면은 차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끄떡 없어요. 이번에는 아레나치랑 과연? 나이샷! 노! 내 범퍼! 내 범퍼! 안돼! 이런! 아 지금 몇 번 충돌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뒷범퍼 떨어지고요, 앞범퍼 떨어지고. 자, 이동산 모듈기 때깍. 자, 보시면은 자동차가 뼈대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탱크에 깔려볼게요. 차체가 높아서 탱크가 깔아뭉개질 못하는데? 지금 앞버퍼가 눌렸어요. 와 쿠페. 아잇! 그렇다면 이제 브라바도 그레질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고요, 디자인도 이뻐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